지난주도 아니죠. 바로 그저께죠. 네.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미국에서 열렸었죠. 그렇죠. 아, 이 대회라면은 뭐 저와 같은 시대에 춤을 시작한 비보이 비걸이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향수병이 생길 만큼 그렇죠. 엄청난 대회였죠. 어떤 대회죠? 레드불비시원에서 2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로드 오프 로드. 예. 와. 이 로드 오프 플로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도 로드 오프 플로어 이 대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뭐 영상을 본다던가 뭐 인터넷이 된다던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저희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또 아는 형이 샀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또 빌려서 그걸 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본 해외 영상이 이 로드 오프 플로어 2001 대회 영상이에요. 정말 이 대회 정말 이 대회가 23년 만에 그때 활약을 했었던 한 시대를 주름잡던 비보이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네. 또 현 시대에 또 주름잡고 있는 뉴 제너레이션 비보이들이 네. 참가를 한 이 23년 만에 열린 이 대회 그렇죠. 레온이 춤을 언제 시작했죠? 저는 2004년에 했죠. 아 2004년도 이제 로드 오브 플로어가 열리고 나서 이제 그렇죠. 저는 좀 나중에 봤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정말 이 기획을 한 레드불한테 박수를 한번 주죠. 그리고 그때랑 또 비슷해요. 네, 완전 똑같이 지금 네.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저희가. 시애틀에서 똑같이 하고 그러면 한번 그 뜨거웠던 로드 오브 플로어 2024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렛츠 고! 자, 첫 장면이죠? 아, 나왔습니다. 케이맨. 거의 뭐 로드 오브 플로어의 주인공이죠? 네. 우와, 다리 끼고 렛츠 고! 우와! 와. 지금 보시는 케이맨 같은 경우에는 비보이계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렇지. 불리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비보이고 지금도 와. 아우 스파이더 자리에서 옆으로 와 호 시그니처 와 키도 엄청 크고 정말 이 케이맨 와 미국 이제 부기 브레츠를 대표하고 쉬었던 맛 아 야 케이맨 한 번 더 나와줘야죠 와 총소입니다 기관총 들었네요. 저거를 실제로 보는 것도 행운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크 조던이 다시 농구장에 와서 농구하는 걸 보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지금 나이가 거의 50. 와, 트윅스. 아, 이 트윅스. 여기 또 시애틀을 대표한 메시 공원 퀴즈. 아, 이 트윅스와 케이메리 배틀하는 걸 다시 한번 보다니. 근데 트윅스는 진짜 옛날이랑 똑같아요. 네. 관리를 얼마나 잘한 거야. 와. 저 지금 앉아있는 비보이들이 레전드 비보이들인데 다 지금. 와. 멋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피직스. 오, 피직스, 효근이 형. 와우! 와, 이때 진짜. 와, 소름 돋았어. 아예 한국의 두 레전드죠. 호우. 아, 진짜 가벼워 피지가. 자, 와이. 이미 무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뽕을 이 차올랐어. 호우. 와이. 와이. 느낌 진짜 좋다. 피지스. 아. 또 나와야죠. 펜펜 보트. 보트. 롱템 시그니처 와우
그 느낌 되게 신기하잖아. 어 진짜 대박입니다.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오 느낌. 오. 시그니처가 진짜 몇백 개는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부드러움 속에 강한. 오이. 아 빅매치였어요. 아이 굿샌. 네, 홍열이 형이 보니까 그 경력 때문에 눈이 문양도 해주셨어요. 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직도 네 30년 가까이. 아, 어 이거 지금 여러분 비스틸리언데요. 와 이렇게 네. 바로 맞받아서 스트라이프스. 진짜 이번에 너무 프레시했어요. 느낌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보세요. 우승자죠? 우와 이상해요. 와, 느낌 이상해. 이 폼으로 그냥 지져버리네. 네, 느낌이랑 폼으로. 와. 그리고 좀 약간 예상치 못하다 그러잖아. 아. 움직임이. 이거 이거. 아. 변형 동작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또 저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허우. 와. 매니아가 많아요. 셀프가. 맞아요. 매너. 매너. 누군가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중국 매너. 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굴러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정말 비보이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식을 좀 쌓고 보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이에요. 플로우가 안 끊기게 하는 저런 동작들이. 그리고 깊이가 있어. 극장성. 여기서 스레딩을 하고 안 끊기고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안 끊기고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 정말 깊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나왔습니다. 에어빈. 와! 와! 대박이다. 이 로드 오브 플로우 참가한 비보이들 중에 영 제너레이션을 속하죠? 그렇죠. 와, 테크닉 하면은. 어, 와, 실수한 것 같은데. 와, 그게 대박. 그걸 살려내고? 와. 와. 이게 바닥 좀 미끄러웠거든요. 와. 와. 정말 진짜 대박. 와, 실수한 정도로,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와. 야. 기술적인 면이나, 뭐. 네. 요소들도 다 잘해요? 네. 워낙 요즘에 또 대세니까. 와, 알빈 대박입니다. 와. 자, 로드 오브 플로어의 또 하나의 마스코트죠. 2001년도에 여러분들, 이 엘리뇨가 K메일과 참가해서 가방에서 나와요. 네. 그때는 완전 애기였는데. 네. 와, 여전히 뭐 죽지 않은 폼을. 미국의 레전드죠. 백스핀. 자, 프리즈. 그리고. 네. 아, 이렇게 일로 해서 프리즈. 그러게. 다시 여기서 춤추는 걸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다. 저는 지금 뭔가 되게 진짜 이렇게 막 끌어올라요. 2001년도 그 당시의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 에이. 와이. 아, 정말 깔끔하게 잘했네요. 자, 나왔습니다. 일본의 국가대표. 와! 시게 킥스. 월드 클래스 중에 단연 월드 클래스. 예선 때 또 한번 뒤집어 놨어요. 아, 그렇죠. 네. 뭐, 파리올림픽 티켓은 이미 따놨고요. 자, 와! 신경쓰면서 다리를, 와! 에이. 아, 와. 브레이킹 머신이네요, 진짜 이거. 와. 이거 빨리 감기 한 거 아니죠? 와. 와! 이렇게 많아요? 이야, 씨. 19, 프리즈, 와. 알리는 골은 못 봤다. 자, 릴지 나왔습니다. 저랑 저의 친구 릴지. 아, 릴지와 저도 같은 시대에. 오, 릴지! 네. 흥분했어요. 흥분했어요. 지금 같은 레드를 올스타거든요? 이게 지금 준결승이거든요. 릴지가. 우와! 휴! 아이, 시그니처 샷. 아! 자, 파울. 랩에 미쳤어요. 19. 우와! 바로. 와. 릴지가 좀 목말라 있는 분이다. 와. 팔을 틀어서 잡는 동작. 자.
미친나 지금 전 세계 대세. 대세죠. 진짜 제일 치고 올라오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아이. 이거 오를 때도 몰랐어요. 어, 이거 대박입니다. 와! 이 두 팀의 배틀이 진짜 기술 배틀, 이게 테크닉 배틀 진짜 재밌었죠. 두 팀 다 파워를 워낙 잘하니까. 쟤가 미친 거 봐. 아이. 여기까지 생겼어요. 호. 아, 뭐 어린 나이가 무색하네요. 아, 형수 나왔습니다. 스타일 엘리멘트 크롬 스왑. 루인이 나왔는데 원래 이 루인 자리가 리마인드가 나왔어야 되고 리마인드가 안 나왔네. 여러분들 이게 정말 향수 루틴이거든요. 이게 원래 와 여기서 자 트릭 자세에서 아 자 크롭스 나오죠. 크롭스가 또 이때는, 그때는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네. 크롭스가 정말 스마트한 게 이 루틴을 그대로 재현을 했죠. 그리고 무브도 그때 당시 했던 거를 그대로 좀 많이 보여줘요. 향수를 떠올리기. 그렇죠, 이제 크롬스. 아, 크롬스 시그니처. 네. 슬로우에서 프리즈 힐로 자세. 자, 드림 소마스 연결. 와, 아직 하나 되십니다. 와, 코피. 또 멋있게 느끼고. 와. 어이. 내가 크롬스 진짜 많이 따라했거든요. 2002년도에 프리즈 막. 크롬스 어려운 거 너무 많잖아요. 어, 많죠. 스레딩도 진짜 힘있게 하는 그런 스레딩. 진짜 프리즈가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아이 에이. 여러분들 이분들이 30년 넘게 추신 오지들이에요. 자 루인 나왔습니다. 와 루인이 또 로드 오브 플로 2001 그 당시 영상에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파워무브. 와 아 와 뭐 전 세계 파워무브 레벨을 끌어올린 그렇죠. 아이! 비엔딩 형도 루인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와, 오. 뭐, 크러쉬 같은 게 보이지도 않아. 그냥, 저렇게 한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루이지! 자, 루이지 나왔죠? 우후! 시그니처를 했죠? 근데 잘 안 보였어요. 앵글이, 카메라 앵글이. 지나갔어. 루이지. 와, 너무 멋있어. 와. 아. 저렇게 멋있게 루인은 되게 천천히 하나하나 서번하게 보이더라고요. 잘 보여요. 그래서 절대 급하게 안 해요. 이거 루이지 이게 머리 감고 와요. 아이 오오 트리플리스 끝났어. 어우 자 비걸 나왔습니다. 로즈 스틱스. 아 이 미국을 대표하는 비걸이고 아 로즈 스틱스가 인디아나 같이 나왔어요. 둘 다 이제 레드 컴피션 올스타죠? 이제 올스타고 둘 다 우승을 벨트가 하나씩 있죠? 그렇죠. 인디아 두 개인가? 하나예요 아마. 자, 와 에어 윈드? 와 다이렉트 헤로 와 에어 베이비 음악성이 또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뭔가 되게 묵직하고 네. 땅땅한 느낌이야. 와우 나이스 프리 허허 로지 스틱스. 자 우승팀이 나옵니다. 아 맨노 그리고 스트라이프스가 2024 로드 오브 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와, 아 레드불 정말 이렇게 진짜 엄청난 기획력 대박이고 감사합니다. 와, 그냥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지금 이 레전드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이분들이 다 뭐 40대가 다 훌쩍 넘으신 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다시 이 무대에 나왔다는 게 아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엄청난 아직도 이제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네. 너무 멋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와 이 브레이킹계의 이 대회 자체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K-맨과 아까 그 트윅스가 배틀 끝나고 서로 와 정말 진한 포옹을 하는데 와 가슴에 쫙 올라오더라. 와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우리가 뭐 이게 축구도 그런 매치들 막 이제 이벤트성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이제 마라도나 초청하고 브라질에 펠레 초청해서 이런 뭐 차범근 감독님이 차범근 감독님 가고 약간 그렇게 다 모아 나오면은 그것도 내가 봤을 땐 1분 만에 다 매진되잖아요, 티켓이. 그렇죠. 네, 그런 매치, 이벤트성 매치를 이렇게 기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레전드들 다 모아놓고. 네. 비보이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맞아. 그런 대회. 맞아요. 이 다음 영상에는 저희 홍텐과 피직스의 이 로드 오브 플로어에 참가했던 이 배틀 영상을 저희가 또 리뷰를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바! 큐바!